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전지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2차전지 이슈와 관련된 내용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전기차는 만들기 쉽지만 배터리는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신생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속속 생기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빈페스트, 폭스콘, 샤오미, 그다음에 인도의 PMV 같은 회사들이 이제 새롭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뭐가 나왔냐면은 중국 화웨이가 요번에 이제 전기차를 출시를 해서 그게 이제 되게 좀 반응이 좋다 하는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네. 보여 주시죠. 예, 지금 나오는 이제 요 그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M7이라고 요번에 중국 화웨이에서 이제 새롭게 출시한 이제 SUV 신차인데, 요게 지금 이제 한 달에 대략 한 6만 명 정도의, 6만 대 정도의 이제 사전 예약을 받아갖고, 원래 이제 생산했던 목표보다 이제 더 많이 팔리는 바람에, 이게 그 지연되는 이제 구매자들한테 그 지연에 따른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많은 이제 신규 전기차 회사들이 생기고 전기차 회사는 많은 반면에 이제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한국의 3사를 비롯해서 아주 좀 저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갑에 지을 수밖에 없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생 전기차 회사들이 K 배터리를 받으려고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보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런데 저 지금 방금 전에 드는 생각인데요. 예, 예. 이 전기차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가 봅니다. 예예예. 예, 예. 뭐 화웨이부터 해서 뭐 계속 다 만들고 있는데 예. 이제 배터리가 가장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연기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엔진이잖아요. 예. 이제 엔진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엔진 부분의 자리에 엔진 대신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배터리만 이제 좋은 품질의 배터리만 잘 확보되면 나머지 이제 구동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신생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뛰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과거에 이제 그 내연기관 사업에 있어서는 그 엔진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뭐랄까 진입장벽 같은 거였는데 네.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 진입장벽이 사라지고 그 진입장벽을 배터리가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시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게 사실은 전기차를 직접 만든 회사보다는 배터리를 만든 회사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어제 그다음에 어젯밤에 이제 그 테슬라가 많이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네. 그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전기차 쪽은 시장 경쟁 상태가 계속해서 격화되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자기네 그 마켓 쉐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수익성 악화로 나타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예, 요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음 거 보시면 지금 이제 제주는 현대 기아차가 넘고 보조금은 테슬라가 싹쓸이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저기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의 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LFP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보조금을 받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해서도 지금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그렇게 돼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만든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려갖고 그게 보조금이 그쪽으로 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빈틈을 지금 이제 테슬라의 모델 Y, CATL LFP 배터리 탑재된 차량이 지금 다 타가고 있다는 겁니다. 9월달 통계를 보시면은 지금 현대 기아차가 이제 그 현대 기아차에서 나온 전기차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뭐 EV9, EV6 뭐 다 합쳐가지고 통틀어서 이제 4,050대를 9월달 한 달 동안에 팔았는데 네. 테슬라 모델 Y가 그 현대 기아차의 저 많은 차종을 보다 훨씬 더 많은 4,206대를 팔았다는 겁니다. 모델 Y 한 차종이 예, 네. 예. 현대 기아차가 지금 만들어내는 이제 전기차보다도 더 많은 양의 차량을 팔고 저거는 결국 저 4,206대에 해당되는 이제 그 보조금은
반은 배터리를 만드는 중국 CATL에 들어간 거고 네. 반은 테슬라한테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진짜 국민 혈세를 갖고 남 좋은 일만 지금 시켜주는. 아, CATL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뭐 저기 보조금을 사실은 이제 그 지급받는 주체는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거긴 하지만 네.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게 다 뭐 자동차 메이커하고 이제 배터리사한테 이제 그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업계에서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미국, 유럽, 중국의 사례처럼 자국 생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기에는 당연히 이제 차뿐만 아니고 배터리도 당연히 이제 이 자국 생산 배터리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환경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그 좀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 시민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환경부에 민원을 넣은 겁니다. 이제 이 중국 배터리한테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은 우리를 안 주니까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이 부분은 좀 해결해 달라 하는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환경부의 답변은 외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서 구매 보조금 지급 중지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환경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증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정 제조국의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세계적인 흐름에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제 그 중국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중국은 우리한테 보조금을 안 주니까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일단 중국 뭐 이거 안 준 거는 뭐 2016년부터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IRA 법안을 통해서 북미 생산된 거에만 보조금을 주고 플러스에서 이제 중국산은 계속해서 배제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법규가 돼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프랑스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유럽산만 지급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EU 같은 경우도 이제 CRMA를 통해서 중국산 배제하는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저러고 우리나라만 저러고 있으니 네. 답답합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저렇게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우호적인 이제 이런 이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지금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중국산 전기차들이 지금 한국 시장을 이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이제 9월 기준으로 해서 50%가 지금 중국산 전기버스. 예, 예. 반이 넘어섰군요. 반이 넘어섰습니다. 네. 예, 예. 그다음에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9월 달에는 20%를 지금 넘어서 있는 상태거든요. 보시듯이 계속 중국 화물차, 중국 버스들 이런 것들의 그 비중이 그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부의 네. 아까 그 답변 그게 저런 부분들을 이제 조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진짜 중국의 환경부인지 대한민국의 환경부인지 진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네.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저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 갖고 개인분들이 타시는 승용차에 비해서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게 대당 보조금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네. 더 많은 혈세가 저런 형태로 해서 중국 쪽으로 지금 유출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가 이제 좀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여기도 이제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중국산의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이제 시장을 자꾸 장악하고 있는 게 결국은 값싸게 들어오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그 원가가 저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이 뒷돈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이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 같은 이제 그런 걸 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저 경쟁에 인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거를 이제
환경부 같은 쪽에서는 이제 이 뭐 시장 경제 질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공정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 전기 버스와 전기 화물차 그 자체가 공정하게 지금 경쟁하지 않고 중국 정부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고요. 일단 전기차 보조금 자체가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국민은 언제나 항상 옳다. 이제 공직자들은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이제 경청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부도 지금 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금 핑계를 댈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다 똑같이 하듯이 중국산 배터리에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실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디테일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란 말은 전기차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처럼 뭐 내연기관도 네, 예. 가능하다 이런 예. 말씀인데요.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모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양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저 현대기아 차 쪽에서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대세다. 하이브리드가 지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9월 달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 판매 현황을 보면 보시듯이 하이브리드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2%가 증가했고 그에 비해서 전기차는 2.2% 감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13.5% 감소, 수소차도 이제 46%가 지금 감소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기차나 PHEV나 이제 수소차에 비해서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저 방향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방향이냐, 그렇지 않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이게 이제 잘 모르시니까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친환경차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라고 보통 부르고요. 순수 전기차 BEV라고 부르고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 FCEV 이렇게 이제 총 네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저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의 분류에서 친환경차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배제되는 분위기다 하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이유가 좀 이제 하나씩 좀 특성을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구성이 내연기관에다가 모터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게 그 모터를 충전해서 이제 쓰는 게 아니고 석유를 넣는 겁니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차가 운행하는 와중에 그 모터를 돌려서 그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와중에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발생된 전기를 갖고 이제 운행하는 이런 형태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일단 근본이 이제 내연기관이 근본이고 모터는 약간 보조적인 형태로 들어가서 연비 향상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똑같은 100km를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냥 기존 내연기관 차가 기름을 10L를 쓴다고 할 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6이나 7L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만큼 30%나 40% 정도 이제 기름 소요량이 줄어드는 거고 그 기름 소요량이 줄어든 만큼 탄소가 이제 절감이 되는 거니까 30% 40% 정도의 탄소 배출량이 줄기는 하지만 네. 한계는 뚜렷한 거죠. 이제 우리의 목적 자체가 이게 전기차 시대로 가는 목적 자체가 이제 탄소 배출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줄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여전히 60% 70% 정도의 이제 탄소 배출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거는 하이브리드 마찬가지로 구성은 내연기관 플러스 모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는 10kWh 정도 되게 이제 용량이 적은 겁니다. 예, 작은 형태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원이 그 하이브리드는 이제 석유를 넣어가지고 그 가지고 이제 운행한 반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석유도 쓰고 그다음에 저 PHEV 모터는 모터에 들어가는 저 배터리는 충전을 통해서 씁니다. 네, 이제 전기가 되는 거죠. 예, 전기가 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저 PHEV는 이제 그 순수 전기차 배터리 EV로 가기 전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상 출퇴근할 때는 저 10kW씩 용량의 배터리를 갖고 일상 출퇴근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 출퇴근할 때는 전기를 갖고 이제 운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장거리 갈 때는 저 용량 갖고는 부족하니까 장거리 갈 때는 이제 기름을 넣어서 이제 내연기관으로 가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지금 것처럼 이제 그 충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이제 본격 보급되기 전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거리는 전기로 가고 멀리 갈 때는 이제 중간에 뭐 이제 충전할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 장거리 갈 때 중간에 충전할 때 좀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고. 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잖아요. 네. 괜찮은데 이론적으로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반대로 보면 이게 이제 모터로 갈 때 쓸데없는 내연기관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 갖고 그만큼 무거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석유로 갈 때는 쓸데없는 이제 배터리가 10kg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만큼 무거워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장 부분이 배터리 쪽에서도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내연기관 쪽에서도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장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무겁고 고장이 많고 효율이 떨어지는 또 단점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PHEV는 중간 단계라고 저희가 보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 모터로만 가는 이제 BEV 다음 장 보여주시면 예, 순수 전기차로 이제 지금 방향을 잡은 거고요. 예. 저기 순수 전기차 배터리 EV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는 이제 내연기관이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구성은 이제 모터만 들어가고 저기에 배터리는 지금 현재 평균 한 70kW씩 정도. 아까 그 PHEV의 한 7배 정도 되는. 예, 예. 한 7배 정도 되는 훨씬 큰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에너지원은 당연히 이제 석유는 안 들어가고 전기로만 들어가게 되니까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고 배터리에 보관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충전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탄소 절감을 위한 최종 대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국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저 순수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FCEV라고 부르는데 퓨얼셀 이제 EV라고 보시면 되고요. 퓨얼셀이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는 뜻입니다. 네. 저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성은 모터로만 가는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아까 이제 배터리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 놓은 걸 쓰는 거잖아요. 저거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자체 발전하는 겁니다. 수소를 넣고 그 수소가 운행하는 도중에 이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발생된 전기를 갖고 그러니까 발전기를 차에 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발전기를 돌리는 동력이 수소고 그 수소는 이제 수소 충전소를 통해서 이제 충전하는 형태로 되고 그래서 이제 저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기차하고는 다르게 이제 집에서 충전하는 뭐 이런 이제 충전에 따른 불편함이 없는 거고요. 주유하듯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게 조금 충전 인프라 이런 게 이제 부족한 나라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저기도 탄소 배출량은 제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BEV, FC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순수 연료 전지 전기차 이렇게 이제 두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 수소 연료 전기차의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요. 자동차 네. 자체의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유하듯이 수소를 넣어야 되는데 그 수소 가격도 좀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격 부분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게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저기 발전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발전기 만드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이제 난제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좀 개발할 과제들이 있어서 현 상황에서는 이제 그 순수 전기차 배터리 EV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저게 가격도 좀 떨어지고 기술도 더 개발 발전되면은 수소연료 전지 전기차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한겨레에서 이제 기사 나온 거 친환경인 듯 아닌 듯 하이브리드 차 미래는 해서 요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유럽 연합에서 이 2035년에 되면 하이브리드뿐만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내연이 들어가니까요. 네. 내연기관은 모두 없애는 거거든요. 아예 없애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장기 관점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서 이게 가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는 배터리 EV하고 FC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하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만 남는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지금 이런 이제 전 세계적 흐름에 지금 역행하는 꼴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대 기아차에서 지금 전기차 전환이 지금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이브리드를 다시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가 마치 대세가 되는 것처럼 정부 정책 방향도 그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고집하다가 순수 전기차 전환에 늦어가지고 지금 큰 낭패를 보고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에 지금 우리가 전철을 밟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를 고집하다가 일본이 전기차 개발에 좀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도요타가 이제 큰 망신을 당했던 BZ4X라는 모델인데 요거 네. 보시면 요게 지금 바퀴가 빠졌다는 겁니다. 바퀴요? 예, 주행 중에. 아,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규모 리콜을 했었다는. 도요타 차인데. 도요타 차인데. 네. 예, 예. 그래서 저기도 나오지만 이제 품질의 도요타에 흠집을 낸 사례로 기록될 거고, 저렇게 된 이유가 이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를 고집을 하다가 전기차 개발이 늦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빨리 전기차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가야지. 자꾸 하이브리드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기 도요타 같은 저런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네, 도요타를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2차 전지 이슈 체크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